하준소이. 너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컴퓨터로 사기 위해 용산 전자랜드에 갔다고. 전자랜드요? 전자랜드에 갔다고. 독파도 한차! 그리고 너는 회원들의 정보가 담긴 이 USB를 바로 이 뽀로로 인형 안에 숨겨놨다지. 뽀로로요? 뽀로로 인형 안에 숨겨놨다지. 됐지? 아이, 한국말 이렇게 서툴러서 무슨 수사를 합니까? 아니, 앞으로 뭐 경찰 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? 걱정이네, 참나. 비켜봐요. 치약 갈리면 잘할 것이지. 고지럽 돌고 앉아있네. 조용히 하고 계세요. 아하. 마, 준수야. 너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어. 여기가 어디라고 겁대가리 없이 설치고 다녀.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던데. 네가 등록한 결혼정보업체로 우리가 찾아가 봤는데 그 주소는 허벌판이었어.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. 그리고는 피해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찬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더라고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수함으로 연결되며 삐소리로 통화료가 부과가 됩니다. 어이, 그만하세요.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.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? 할머니가 하구뿐이십니다. 애미야, 아니 멀쩡한 냄비를 왜 갖다 버리냐. 아니 오래돼서 버리는 거면 나도 갖다 버리지 그러냐. 아이 그만하세요. 아이 저것도 한 소리 했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저지라지 저거. 어? 문짝 떨어지고 딱 있냐나. 에이 지금 장난합니까?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밖에 와 있어요. 내 모시고 올 테니까 수사 똑바로 하게 계세요. 알겠습니까? 더럽게 택택거리네. 저거 좀 받아줬더니 머리 콕택이 앉으려 그래. 아이고, 맞습니다. 저 좀만 받아줘도 저렇게 귀여운 아가씨가 안 된다니까 지금은. 악발 뭐지? 하춘 소이. 아이 형사님, 아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. 아 뭐 막말로 저도 조건만 보고 결혼했으면 막 열 번도 더 했겠습니다. 제가 대기업 회장 딸도 만나보고 잘 나가는 여금사에다가 방송국 아나운서, 최고로 잘 나가는 여자 아이돌들까지 전부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매달렸어도 제가 더 찼다 아닙니까? 당신은 고자입니까? 하나 씨, 무슨 고자입니까? 제가 뭐 어디 봐서 고자라 이깁니까? 예? 이것은 포춘 쿠키입니까? 포춘 쿠키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조용해 임마. 진정해. 그거 너 자, 전세치 이 사기 결혼 피해자를 모시고 왔는데 일본 사람입니다. 고니치와. 아, 제가 일본말을 잘 할 줄 모르는데 존스 씨 일본말 할 줄 알아요? 나 한글로 이름도 이제 겨우 쓰는데 왜 자꾸 날 부려먹으려 그래? 아, 미치겠네. 이거 어떡하지? 예, 한글말 저도 할 줄 압니다. That's right! 야바야바두!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? 요시키 게이스키 됐어. 요시키 게이스키? 어떻게 하여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까? 私は 혼기는 꽉 차갖고 나이와 이빠이 데모 모아놓는 저도 그래갖고 돈 많은 오야봉이는 물어서 팔자 한번 고쳐볼라고 선인호 이빠이 보러 다녔다 됐으니 데모 와코 때문에 벤치 먹고 돈 없다고 벤치 먹고 만나는 남자보다 나가리다. 그러던 중에 이 시기가 운영하는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이 사짜 직업이나 소개시켜준다 해갖고 이 들뜬 마음으로 내가 봤더니 사짜 직업이요? 예, 흑기사다. 내 술만 다 앞에서 쳐먹었다는 새끼야. 이 시기 진짜 진정하세요. 그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 다시 요리 잘하고 바람 안 필 것 같은 그런 남자 소개시켜줬잖아요. 바람 안 피는 남자요? 홍석천이다. 여자 자체를 안 쳐다본다. 우리 친오빠한테 찝쩍거렸다 이 새끼야. 아이 저도 그 제대로 된 남자 소개시켜 주고 싶었는데 이 여자 눈이 너무 높습니다. 아니 이국적인 이미지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지 코스튬까지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다. 존순당 삼아 아이시테루. Shut up. 아 저 어디 갑니까?